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채널 기도 2001 법문 자바함경 167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276 난타설법경에서 오수음에 대해서 생멸을 관찰해야 되고 색수상인식이죠. 육축입처에 대해서 안입이설신에 의해서 감촉을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집착과 소멸을 관찰해야 하며 사념처에 대해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죠. 그래서 몸은 부정하다, 감각은 고통이다, 마음은 무상하다, 법은 무아하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잡아매어야 합니다. 칠각분에 머무르고 37각지 가운데 칠각지를 얘기하죠. 칠각분을 닦은 뒤에 그 탐욕의 번뇌에 대해서 마음이 인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해탈하게 될 것이요. 그 유의 번뇌에 대해서 마음이 인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해탈하게 될 것이요. 그 무명의 번뇌에 대해서 마음이 인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해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난이 지금 500 비구니에게 법문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이어서 제 자매 당여시약 모든 누이들이여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합니다. 이시 존자난타위제 비구니설법 시교조희 시교조희 이 종좌이거. 그때 존자난다는 모든 비구니들을 위해 설법하여서 보이고 가르쳐 밝혀 기쁘게 하였고 보이고 가르쳐서 밝혀 기쁘게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갔다. 시 마파사파제 비구니 여 500 비구니 권속 위요 왕의 불소 개술의 족 최주일면 내지 위 불장래 이거. 이때에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500 비구니 권속들에게 둘러싸여서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급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서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시 세존지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 거이 고제비고 그때 부처님께서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가 떠난 것을 아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비여 명월 14일야 다중관월 위시마냐 위미마냐 당지 피월 미구 경만. 비유하면 마치 달 밝은 14일 밤과 같나니 많은 사람들이 달을 관할 때 그 달이 가득 찼다라고 하겠는가. 보름달이 아니니까 가득하지 않은 거지. 아직 가득 차지 못했다고 하겠는가.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그 달은 아직 완전하게 원만한 것은 아니니라. 여시 선남자 난타 위 500 비구니 정교수 정설법 어기 해탈 유미구경. 그래서 이와 같이 선남자야 난타는 500 비구니들을 위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법을 설하였지만 그 해탈에 대하여는 오히려 아직 완전하지 못하였느니라. 연차 등 비구니 명종 지시 불견 일결 불단 능사 피 환생 어 차세. 그러나 이 비구니들은 명을 마칠 때에 능히 저 다음 세상에 환생을 하여서 하나의 결박을 끊지 못하는 것은 볼 수는 없을 것이라. 만약에 차생을 한다면 다음 생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결박을 끊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니라. 보름달과 같이 완전히 해탈한 경지는 아니지만 바로 번뇌의 결박에 얽매이진 않을 것입니다. 이시세존 부고 난타 개미체 비구니 설법. 그때 세존께서 난타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다. 모든 비구니들을 위해서 다시 설법을 할지어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설법을 더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난다에게 얘기를 했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 채널 기도의 채널 본문 자바암경 167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